유호 씨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첫째 딸이 100일이 막 지났을 무렵에 소파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어. 5일 뒤에 아이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고 얼굴이 빨개지며 숨을 쉬지 않아 급히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상태가 위중하다며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서 2주를 보낸 어느 날 딸이 깨어났고 의사 선생님은 이건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예전 같지 않았고 발달 지연 및 뇌병변 장애 우측 편마비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딸은 32개월 4살이지만 또래 아이들처럼 혼자 서거나 걷지 못합니다. 유호 씨는 두 딸을 키워야 하기에 가수의 꿈을 포기하려고 했지만 노래 부르는 아빠의 모습을 좋아하는 딸을 보면서 멋진 가수가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두 딸을 위해 유호 씨는 도전 꿈의 무대에 도전했고 오늘 2승에 도전합니다. 네, 지난주에 누구보다도 눈물을 많이 흘리셨어요. 예, 1승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볼게요. 아픈 이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웃을 일이 없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도전 꿈의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나니까 이제 아기들도 좋아하고 네. 와이프도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행복했던 꿈만 같았던 일주일 시간이었던 거예요. 이제 눈물 끝 행복 시작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덕분에 많이 웃었다 얘기하셨는데요. 지난주에도 딸이 아빠가 나오는 모습 TV에서 보는 거 사진 보내주셨잖아요. 네. 이번 주에도 딸들이 지켜보고 있겠네요. 네. 안 그래도 저 TV로 다시 보기를 이제 해서 계속 마르고 TV를 보고 보면서 계시죠? 아빠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가 계속 TV에다가 제 이제 그 다시 보기를 해서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하루 종일 그 앞에서 아빠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아이고 아빠 또 울라 그런다. 아이고 오늘 네. 부인께서 나와 계신데 엄마도 눈물을 지금 꼭 참고 계신가 봐요. 네. 늘 작은 딸에게 더 미안하다 이런 말씀 엄마 아빠가 하시는데 오늘은 작은 딸에게 한마디를 하세요. 나중에 자라서 이 영상을 볼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이제 돌 갓 지났어요. 저희 둘째 딸이 그래도 많이 어리고 엄마의 손길이 많이 필요한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 건강하게 잘 살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냥 감사하게 커주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언니 챙기면서 건강하게 우리 가족 행복하게 아빠 노래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그래요. 살자. 네, 이미 행복하십니다. 지금 부인께서 현역 국악인으로 가야금 병창하시면서 소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하시거든요. 네, 지난주에 들어보려다가 오셔서 못 들어봤는데 어떻게 이번 주는 부르실 수 있겠어요? 네. 우리 서방 잘내 나오고 밤낮으로 빌었더니 아침마당 무대에서 소원 성취했다네. 유 화이팅! 부인께 한마디 하세요. 유호 씨 노래하시기 전에. 사랑해. 아, 그래요. 이 말보다 더 진한 말이 있겠습니까? 네, 그 세 글자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노래 들어볼게요. 가족들을 위해서 절실하게 노래하는 유호 씨. 오늘 무대에서는요,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를 부릅니다. 네. 수로청해 듣겠습니다. 묻지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기를 말어라.
마세요. 물어보지 마세요. 내 나이 묻지 마세요.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데 요 놈의 숫자가 따라오네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지나간 세월의 서러운 눈물 서산 넘어가는 청춘 너 가는 줄 몰랐구나.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세월아 가지를 말어라. 도전의 무대였습니다. 김성환의 묻지 마세요. 네, 여기까지 왔는데 2승을 해야 합니다. 유호 씨, 이 노래가 제 노래인가 모르시죠? 어? 어? 그래요? 어? 이 노래가 묻들 마셔요. 물어보들 마셔요. 이게 원래 제 노래였어요. 제가 노래를 녹음을 다 해놓고 안동역에서 후속곡으로 하려다가 네. 김성환 형님이 너는 히트곡이 많으니까 형한테 양보해라 그래서 제가 양보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빅히트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양보를 하신 거죠. 속아 환장했어요. 아이고 농담. 예, 네, 근데 야 국악인 아내를 두어서 그런지 노래가 굉장히 짜임새 있고 좀 짭짤하게 자르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우리 어디서 많이 또 뵀어요. 방송에 많이 나오셨죠. 네. 네, 방송에서도 보고 저 노래가 굉장히 좀 노래 가요제 같은 데 갔을 때도 예. 선배님 뵙고 뒤에서 사진도 찍고 했었어요. 예, 그래서 네. 노래가 굉장히 안정돼 있고 네. 두 분이서 합세를 해서 서로 밀당을 해서 장점 단점을 서로 이렇게 그 고쳐가면서 하시면 앞으로 훌륭한 가수가 될 것 같은 느낌. 감사합니다. 확실히 듭니다. 네. 네.